네, 안녕하세요. 네, 임기중 목사입니다. 네, 2024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묵상할 본문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모두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들어가서 이렇게 결단, 믿음 있게 행동을 하면 강의의 흐름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 이 루벤, 갓, 므나세의 절반 지파가 강을 건너고, 그 뒤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단강을 건너고,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기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이제 모세 그 홍해 기적만큼이나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인데, 성경을 통틀어서 이뭐 하나님이 직접 물리적으로 개입하셔서 물이 뭐 갈라지거나 멈추게 되는 그런 기적은 딱두 번인데, 그 중에 한 번이 요단강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 자체에,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오늘 본문의 중요성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적이나 어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경험을 못하기도 하죠. 출애굽 1세대들은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뭐 40년 전, 그렇죠? 오늘 요단강 사건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직접 봤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등 여러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을 목도했다고 해서 어떤 신앙의 우위를 점령한 것도 아니고 또 신앙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뭐 금송아지도 만들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신, 뭐 돈의 신, 뭐 만몬을 섬긴 거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오해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약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오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해가 그 역사적인 뭐 한계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 하고 그 어떤 삶의 변화가 없으면 저는 이것은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고 떨고 있다고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들은 그저 알고만 있다는 거죠.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 할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그런 기복 신앙적인 요소와는 사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것은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할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무 쉽게 그 하나님을 폐기해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지워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뭐 초자연적으로 막 개입하셔서 지워버리실 때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과 아무 상관없이 영광만 쫓는 그런 기독교, 영광만 드러내는 기독교는 사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마 신앙서적 부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는 믿는다라는 이 말의 라틴어 크레도라는 동사의 뜻을 보시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요. 심장을 바치다 혹은 자신을 드리다 누구에게 헌신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 사실 심장을 바치고 자신을 드리고 누구에게 헌신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을 바치고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다는 말이 너무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다 포함하면서도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단어가 있어요. 예,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겠죠? 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자꾸 놓쳤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이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돌아서고 다른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묵상하실 이 여호수아 본문에서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숱하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 남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한국교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다들 열심히 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도 다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예, 부끄럽지만 이 질문은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무나 진지하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또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참뭐 감동적인 장면인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아마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너가 나를 사랑했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네, 주님이 잘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잘 아세요. 라고 그렇게 기꺼이 즐겁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